진이우다. 제주도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즐겁게 배우긴 했지만 빨리 배우고 싶은 욕심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서라도 계속 듣게 만들면 사고 하영나는 구간이 난 늘 수밖에 없거든요. 예를 들어 뭐 지금 사고 하영나는 구간이 난 조심히 운전합서이? 이러면 톤이 담겨 있거든요. 제주도 말에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.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. 수방 씨의 불타는 향악열이 향하는 곳. 밭도 어떻게 갔지? 아, 이미 수업하고 있는구나. 살짝 지각을 한 모양이다. 대학원에 오늘은 숲 해설 교육까지. 수방 씨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. 더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. 제 앞으로 오세요, 전부. 이 아름다운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. 아름답게 자란 뽕나무를 감상하는 것부터 수업이 시작된다. 굵은 가지, 작은 가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. 주워다가 저 나무의 수형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실시. 공동이에요, 공동. 나무 하면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니 뽕나무 하나 재현하는 게 뭐가 힘들까? 먼저 무성한 잎부터 챙겨두는 수방씨. 아무래도 숲에 대한 관찰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. 한 땀 한 땀 마치 장인의 손길로 나무를 만들어간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점으로 본 것은 계속 땅 위만 계속 봐왔어요. 열매만 보고 잎만 보고 환호했어요. 박수치고. 땅 밑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만들었던 나무의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? 똑같습니다. 저 나무의 뿌리는 지상부와 거의 똑같아요. 똑같이. 그래야 이 나무가 살아갑니다.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는 이 나무는 살아갈 수 없어요. 이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다. 보이는 숲만이 아니라 땅속, 공기 속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배우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다. 그런 거 들으면 한번 딱 머리가 띵 하죠. 그래서 KBS